2016년도가 됐고 어느덧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받으시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안 보이나 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봉독할 때 본문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만왕의 왕이시므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이기리로.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보는 데는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그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은 없지요. 그런데 왜 이름을 구약이라고 했나요? 신약은 또 뭡니까? 아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줄곧 예수님을 보내줄 때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의 내용이 성경에 구약으로 예수님 이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은 계시록 17장 14절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도 함께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아주 같습니다.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 역사와 한국 역사를 보고 쌍둥이 같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210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당하다가 마지막에 70년이 됐을 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너희가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바벨론은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현대판 바벨론이 있습니다. 세계 인류를 고통 속에 집어넣었던 현대판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소련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련 공산주의가 1922년 12월 30일 여기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창설한 이후에 70년 만인 1991년 12월 25일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생긴 두 뿔 달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이 누구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양이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입니다. 이거를 비유로 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설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은 70년입니다. 그럼 1948년 9월 9일부터 70년이면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계산을 빨리 하신 분도 있겠죠. 2018년 9월 9일이 북한 공산주의로서는 최후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보다도 이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천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소련 공산주의가 멸망했고 이제 북한 공산주의도 문을 닫아야 할 입장에 왔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그날이 너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식구님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시면서 연구하면서 북한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출해 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책자를 만들어서 드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끼리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뭐냐?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달라고 하는 부탁으로 이것을 전부 창권을 만들었습니다. 갖다 줄 수 있는 분이 있고 전도하실 분이 있으면 요구하시면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저 혼자의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1972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다가 1978년도 7월 9일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성을 하는 동안에 하늘이 명하시는 대로 많은 산기도도 하고 그리고 많은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받은 내용,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정말로 가지고 수천 명의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 천복궁 교회 이 넓은 강당에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은 것이 1972년도부터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넓은 자리인데 너무나도 빈 자리가 많아서 하늘 앞에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지금 많은 선들 가운데 예배드릴 때 애국가 부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애국가를 불러야 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따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어린 양이 나타나서 싸움을 한다. 어린 양은 싸우러 오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과 더불어서 싸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이미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986년 3월 9일자에 섭리로 본 남북 통일 이 말씀을 문선명 총재님께서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30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말씀을 끝내신 이후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스크바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대로 한다면 머스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모스크바를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해방되고 참부모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대회가 끝나자마자 모스크바를 선언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재림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주님이 와가지고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 그래서 이겨야 한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함축성 있게 표현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66권의 진액이 계시록에 나와 있고 계시록의 진액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저는 요한 계시록을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저자가 아닙니다. 그 뭐냐?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시는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기록한 기록자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오늘 계시록을 알아야만이 오늘 이 시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 오늘 우리의 이 강의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각자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좀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시간 관계로.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강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강사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길러오셨느냐는 문제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시느냐? 마태복음의 24장 3절로 15절까지의 말하기를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 조용히 묻잡아 가로되 주의 임하심과 끝날이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그때 하는 말씀을 쭉 기록해놨죠. 그리고 어디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안 온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7장 2절에서 해돋는 나라로 오는데 해돋는 대로부터 오는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그가 올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재림하는 메시아는 일곱 머리와 열 머리를 가진 짐승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오시는 분이다. 어떻게 이기느냐? 총칼로 이기느냐? 아니오시다. 이기는 방법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말합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계시록 13장 4절에서 이 지상의 인간 가운데는 아무라도 능히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아무라도 능히 싸워 이길 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재림주님을 보내주셔서 재림주님으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요. 이 사정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정말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한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을 너희들이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니까 울었습니다. 성을 보고 웃으면서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십자가를 놓으시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다시 온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고 하는 후회와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제일 마셔서도 이걸 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제일 많은 그가 먼저 이 세대의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받고 버림받는 재림주로 와야 한다는 이 딱한 사정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어찌하여 고난 주겠느냐 버림받겠느냐.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전 세계 13억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주님이 말해볼 때 믿음이 아니다. 주님의 사정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 때 된 것처럼 내가 올 때에도 그렇게 되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광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 성도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락을 위해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는 하나님과 무관. 최선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살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끝날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먹고 마시고 하던 처들은 이제 지쳤어. 준비하다가 지쳤어.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지금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 급박한 사정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기독교가 몰락해가고 있는 현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신앙이 몰락하고 있어요.
1998년 12월 14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세계교회협의회에 조지 캐리 전 캔터버리 대주교가 하는 말, 교회가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의 교회가 지금 피를 흘려가고 죽어있다고 말했어요. 교회가 지금 몰락해가고 있다니. 2000년에 영국 교회는 40년 내에 사라진다. 40년 안에 사라진다. 충격적인 복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220여 교회가 폐쇄됐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2003년도 12월 22일 연합 뉴스에서 독일의 교회가 3,500개 중에서 3분의 1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스위스에는 놀라웠게도 1,700개 교회 중에서 650개의 천주교회의 신부가 없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국민의 85%가 카톨릭 신자인데 그 가운데 15% 내지 30%가 미사에 참석을 할 뿐입니다.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25년도까지 이미 지나갔는데 주님이 오지를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실망해버리고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주님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예배가 아니에요. 2009년도 1월 19일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8.3%가 기독교가 사양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지 공식적으로 7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30만 명의 목사님들과 20만 명의 백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안 가진 목사님들. 그런데 199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시마다 지금 허가나지 않은 신학교가 많으니까 그거에 배는 될 겁니다. 그럼 이 신학교에서 매년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자가 감소한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등을 돌렸어. 안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재림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했느냐.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뭐라고 했느냐. 예언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 그룹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하늘 그룹을 타고 온다. 처녀가 여기 낳는다. 그런데 재림 주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론 그저 구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도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구름 타고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초림 때와 똑같이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늘 구름이 뭡니까?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저으로 만국에 다시 남자라고 해서.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냐? 아니, 무슨 여자냐? 해를 입은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말도 아니야.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도 아니야. 왜? 세상에 아기를 낳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 사람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 마리아를 처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이건 맞고 저거는 비유였다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둘 다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것도 비유고 처녀가 애기 낳는다고 하는 것도 비유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 처녀가 애기 낳는다는 말은 그건 직역이야 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자면 마리아님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처녀는 에레미야서 31장 4절에 처녀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녀라고 하는 말을 처녀 이스라엘이요 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21절에도 처녀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 보면 에가서에 3장 48절에 에가서 2장 13절에 처녀 예루살렘 처녀 내 백성 내 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예언한 것은 처녀라고 예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녀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처녀예요. 한 가정에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그래서 남편은 하늘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러면 초림 때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가서 3장 48절에 말하기를 처녀 내 백성아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냇처럼 시냇 물처럼 흐르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시는 것처럼 4천년 역사가는데 이들이 범죄도 했다가 그리고 순종도 했다가 많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처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가서에서 말하기를 2장 13절에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스라엘 백성을 처자에 비유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비유였고 여자의 몸을 씌고 온다는 것도 비유였습니다. 그럼 재림 때는 어떠냐?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니까 하를 입은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비유 아니에요? 하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저으로 만군을 사실 남자라.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붉은 짐승이 그를 잡아 삼키고자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하여 1260일 동안 양육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 그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 해가 몇 도나 되는 겁니까? 해가 표면의 온도가 6천도예요. 6천도. 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1500만 도예요. 아니 그런 해를 어떻게 입어요? 다 죽을 텐데. 그게 비유야. 왜냐하면 재림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도 여자로 표현했는데 그건 하는 뭐냐?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하요 은혜요 황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로 말하고 하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옳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야, 잘 갔다 끼워 맞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는 배워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배워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10년 동안 투병성을 하면서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님 나훈몽 장로님, 그 나훈몽 장로님이 만드신 저 용문산 기도원에 거기 사사봉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도 통곡했어요. 오살리 기도원 조영기 목사님도 가서 직접 만났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하고 있는 하늘산 기도원 거기도 갔어요. 그리고 삼각산 나의 젊은 놈이 삼각산에 올라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워. 내가 이걸 제대로 모르고 내가 말씀을 어찌 전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확실히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의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평탄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지 기분이 해야 되었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1991년도에 요한 계시록으로 본 재림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91년도면 지금 벌써 꽤 됐죠. 요한계시록으로 본 재림시대를 인터넷에 쳐보세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석을 해가지고 누군가 올려놨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렸길래 참 고맙기도 하구나. 여러분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협회에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리 강의도 제대로 못하는데 성경 강의를 하라고 갖다 주면 어떻게 돼 가서 그러니 서점에다 팔아라.
참으로 눈물을 머금고 서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좀 생기길래 흥진 장학금에다 올렸습니다. 책 만들어가지고 이익금만 만들려 안 먹으려고. 지금 이것도 천권을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걸 매매하라고 해서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 전하면서 내가 책장사하고 팔아먹을 생각 없어. 아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지금 깨우쳐야 갔다고 하는 게 제 생각.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늘이 바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데 그 구름은 뭐냐? 구름도 비유예요. 놀랍습니다. 그럼 구름이 뭐냐? 히브리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적이니라고 했어요. 구름같이 둘러싸이는 허다한 증인. 이미 주님이 오셔가지고 증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이 되고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몇 명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4절에 봤더니 남자만 5천명이래요. 남자가 5천명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시대에 5천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50만 명은 될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교계에서 믿어주지 않았어요. 교계에서 안 믿었어요. 제사장 교부사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 거냐?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재림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 7장 9절에 말합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온다. 그 구름대 같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 그런데 계시록 7장 13절에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14절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래.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미 생겼어. 근데 그들은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5천명의 사람이 생겼어요? 공방 박사가 계시 받고 왔어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러면 재림 때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를 어디서 받느냐? 계시 받고. 여러분 계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합니다. 끝날에 내 영을 물붓듯 부어주제니 젊은이는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재림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이 동원돼가지고 왜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까? 이들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194개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주님을 이미 증거하는 모습을 보라고 화면 띄워주세요. 맞춰가지고 띄워줘야지. 네. 축복 장면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문선명 선생님께서 1960년부터 출발해가지고 61년도에 36쌍 제자들을 축복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72쌍, 124쌍 이때에 네가 정이냐 부냐 하는 거를 자기가 써내야 해. 그 말이 뭐냐? 네가 진짜 총각이냐 처녀냐 그 말이야. 한 번도 이성의 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정이야. 순수성을 잃어버렸으면 부야. 표시하라. 그런데 부인 사람이 정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던 할머니가 그 사람을 데려가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성관계하지 않느냐 디테일로 깜짝을 놀라운 겁니다. 여기 강현실 속장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제가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분이 있어요. 거기에 강현실 그 강사님의 여기 사위 되신 분이 오늘 와 앉아 계시는군요. 놀랍습니다. 얼마나 신뢰한지 몰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계시 받고 와가지고 증거하는데 근데 그 숫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 보세요. 1968년도 430쌍, 1992년도 3만 쌍, 그리고 2001년도 전 세계 종교 지도자를, 야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억 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거기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42페이지. 이거 4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가 왜 이걸 여기다 넣어드렸냐면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2페이지에다가 증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안토니 브루크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놀라운 겁니다. 1964년 3월 25일 1964년이면 통일교가 출발해가지고 몇 년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느닷없이 보르네오 북단에 있는 사라와크의 왕 안토니 브르크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이 계시 받았어요. 그리고 뭐냐 105년간 세습하던 왕실의 4대째 왕인데 왕권을 사용하고 해돋는 동방나라 한국에 주님이 오셨다. 그만. 아니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이 아니면 왕관을 내던질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왕관을 내던질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 왕관을 사용하고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 대전에서 전주에서 전주의 교인들이 안토니오 브루크를 환영하러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이 신문에 보도가 됐길래 제가 그걸 스크랩해서 해놓았어요. 그 이후에 보면 놀랍니다. 나네트 크리스도 전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연계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이분입니다. 이 나네트 크리스도 전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요. 초상화가. 그래서 이 짝에
바로 왕관을 쓰고 있는 저 모습을 영계에 있는 미륵 부처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걸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띄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 죄송스러워 저는 그 교회를 될까 말까 하다가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당신 내 교회로 이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갔다가 초상화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평화대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평화대사가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 얼굴하고 같아.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라고 보입니까? 칼라파는 누군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은 알 거 아니에요. 모르십니까? 본 얼굴 같지 않아요? 문선명 총재님 그 사진하고 너무 같아. 그래서 그 평화대사가 여기가 문 총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 양반 사진이 문선명 총재 젊었을 때 사진하고 똑같아. 거기서 사진을 내렸어.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못 믿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 이제부터 설명을 본격적으로 할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일본에는 아라야 교주가 불교의 수만 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아라야 교주가 이 양반이 천지종교의 교주인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미륵부처가 문선명 선생님으로 오셨다는 게요. 이 양반이 사무실 홋카이도 있어요. 제가 여행사에 있었으니까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홋카이도까지 갔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봤더니 우리나라 장춘체육관처럼 큰 운동장이 있어요. 그 운동장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말하는 거야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합시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조선인이라고 해가면서 사람 취급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아니 교주가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을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미륵부처라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너머에 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또 있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쭉 보십시오. 이게 진짜 예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1998년도 4월 27일 조선일보에 난 그거를 제가 스크랩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바로 이 예수님의 얼굴이 문선명 총재님이 흥남 감옥에 계실 때에 흥남 감옥을 폭격하러 들어간 G29 그 길을 막고 이 흥남 감옥 이 옥사를 폭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폭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이러한 증거가 이러한 놀라운 증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찌하여 그를 몰라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대처 전 영국 총리, 그리고 스탈린 대주교. 이 스탈린 대주교는 천주교에서 교황까지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기 말하는 뭐라고 했어요? 응? 우리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문 목사님이야말로 뭐라고요?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주교의 교황까지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대주교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전순 대주교도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 두렵지 않다.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노 대종사가 일본 사람이에요. 도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 다음 대지 케네디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다음 시간이나 언제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동영상 오늘 볼 수 있나요? 예. 네. 저기 지금 볼 수 있어요? 기왕 오늘 강의 끝까지 못 마칠 것 같은데 동영상 한번 띄워주셨으면 띄워줘 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손 흔들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동영상이 되느냐고. 되면 빨리 보내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줘요. 그래서 네 다음에 별도로 만들어서 보이겠습니다. 이분이 뭐라냐면 뇌수술을 하다가 목사예요. 통일교의 목사 아닙니다. 기성교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영계에 갔어요. 근데 영계에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막더라요. 왜? 너는 지상에서 있다가 지금 문선명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와라. 그게 뭐냐? 문총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원죄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 벗는 예식을 해야 돼. 그게 뭐야? 축복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가지고 원죄 벗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전혀 하면 안 돼. 성관계는 자기 파트너, 아내, 남편 외에는 성을 성스럽게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살아났어요. 나가지고 미친 듯이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내용이 뭐냐, 내용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서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나왔느냐? 제가 책 한 권을 더 가지고 나왔는데 기독교 백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김은호 박사, 이 양반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서남동 교수가 쓰신 책도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의 세계를 구할 자 누구냐? 오늘의 세계를 구할 자가 누구냐? 기독교 백서를 내놓고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혹 기회 있으시면 갖다 보세요. 빌려드릴게. 근데 떼먹으면 안 돼요. 제가 책을 하도 여러 권 냈는데 빌려드렸는데 누구 빌려줬는지 몰라. 공산주의를 굴복시킨 사람들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오늘 찾다가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계시를 받고 쫓아나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훈 선생은 이화대학교의 종교과 주임 교수였어요. 주임 교수. 그래서 이대 연대 사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영락교회에 이복 오도민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 말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문선명 총재님의 생애 노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미쳤느냐? 왜 통일교를 미쳤느냐? 저도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1963년도에 문 총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동적인 내용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관한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관한 문제를 말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관한 문제를 말씀 못해서 왜 이해 못하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아직도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감당치 못할까 두려워 말 못한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말해요. 지금 내가 너에게 비사로 일났거니와 내가 되면 다시 비사로 일하지 아니하고 풀어 밝히 말하겠다. 그 밝히 말하는 말씀이 여기에 신앙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걸 소위 원리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인간유상 아담과 이브의 타락하고 구원을 어떻게 하고 종말이 어떻게 되고 재림주님이 오실 때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느냐 이게 원리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강의 끝난 다음에 2층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강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점심 식사하시는 곳에 가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성경 계시록에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배에 들어가니 쓰더라. 실천하려니까 어렵다고 말입니다. 실천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러한 말씀이 원리의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한 거예요. 어차피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 거니까 그럼 그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죄를 졌습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다. 그런데 여자가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라. 그래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고 죄를 졌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그 선악과가 뭐냐고요? 근데 이거를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저는 놀라운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비유와 상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뭐에 대한 비유냐? 선악과야 그 뭐냐 하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모든 식물을 먹고 죄질 수 없다. 입으로 먹는 것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죄질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19절에서 모든 식물은 깨끗한 나니 식물을 먹고 죄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었는데 말 못한 거예요. 요렇게만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타락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타락론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바로 그 뱀이 하늘로부터 큰 용이 내어쫓기는 이는 이 뱀이 마귀와 사탄이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까지 바로 뱀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어쫓든 뭐냐 천사다. 그런데 이 천사가 무슨 죄를 저느냐? 유다서 6, 7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간음을 했다고 했어요. 간음을. 따라서 인류의 시조는 간음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야 마귀에서 나느냐, 마귀의 법을 따르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는데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간음죄 주면 안 돼요. 간음죄 주면 안 돼요. 첫째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죄지만 간음죄만은 몸 안에 짓는 죄다. 따라서 인간의 시조는 간음죄를 통해서 졌다. 이것은 두 시간 강의해야 되는 내용인데 요점만 지금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1960년부터 원리 선포를 했는데 55년 만에 종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 194개국 나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3억 6천만 쌍까지 축복을 하고 4억 쌍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 7월 6일 선생님께서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걸 선언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참 말도 안 돼. 재림주라고 하는 거. 재림주가 얼마나 귀한데.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문선명 선생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이 거짓이라면 거짓이라면 전해서 안 돼. 참이라면 어떨 거요? 안 믿어도 안 되고 안 전해도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정말로 진지해야 돼. 참이라면 지켜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답이 성경에 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아라.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한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로 저희를 이기신다고 그랬어요. 일곱 머리와 열 불가진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분이 누구요? 재림주. 그럼 재림주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재림주는 오로지 한 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누구누구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도 어떤 분은 백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 수만 명의 신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주라고 하고 있거든. 문제는 어디냐? 과연 진짜냐 아니냐는 문제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 용과 더불어 싸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겼느냐가 문제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싸워서 이긴 분은 재림주가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재림주가 아니오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송한 얘기 하나 하죠. 우리가 원리를 알고 배우니까 원리를 쓰신 주인공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재림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성교회는 허락 안 합니다. 왜? 원리라고 하는 건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다를 수 있어. 우리의 이론은 많이 달라. 그거 가지고는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 성경. 그러면 일곱 마리와 열 뿔 가진 이 짐승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합니다. 일곱 마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그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요?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드린 거예요. 이 책을 가져가셔서 빨간 줄, 파란 줄을 쳐가면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를 읽고 연구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고르바초프 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망한다고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 공산주의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나? 고르바초프, 김일성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 아시겠습니까? 김일성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라는 게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형님. 김일성 보고 형님 했어. 연세가 더 젊으시니까 하는 말이요. 형님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당시에 이미 땀굴을 22개를 둘러놓고 있다는 걸 알아. 김신조를 통해가지고 남침하는 걸 연습까지 했어.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뒤까지. 근데 어떻게
얼룩무늬를 입혀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왔어. 근데 이 얼룩무늬를 홍콩에서 20만 불을 만들어 갔어요. 확실한 겁니다. 남침을 한 시간에 20만 명이 나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울 함락하는 거예요. 그때에 김일성의 마음속에 확 들어가게 가르쳐준 거예요. 서울을 함락한다고 하자. 그랬다고 끝난 거 아니야. 남북 정상회담은, 정전회담은 남한 정부하고 한 게 아니지 않소. 미국하고 했어. 그러면 한 일시에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서울 함락만 해가지고는 안 돼. 왜? 미국이 알면 정전협정 위반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 중국이 나오고 소련이 나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생각 안 해? 해봐라 이거. 그러면 한국이 망한다고 내 통일해 뭐 할 거야? 안 돼. 형님이라고 불러놓고 따끔하게 가르쳐줬어. 그리고 뭐냐? 남북 정상이 만나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북한 살리는 법은 내가 가르쳐줄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내가 194개국의 선교부가 있는데 금강산 관광을 만들어서 관광 사업을 하면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줄게.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사 사장일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보희 총재님하고 모시고 북한을 들어가서 잘 대우를 받고 왔어. 평양에서부터 원산을 해가지고 금강산까지. 야, 완전히 합의가 됐었는데 그만 현대 정주영 할아버님이 소 500 한 마리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일이 만나는 바람에 금강산 관광이 물 건너갔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 뭐냐면 누가 해도 좋아. 누가 해도 좋으니까 너희는 도와줘라. 세일여행사 사장이 저보고 도와주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기로 했고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 하려고 해요? 남북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남북통일의 방법은 남북통일, 섬유로만 남북통일 책에 나와 있습니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 시대가 온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고자 하는 데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 시대가 온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가 하늘이 섬유한 중요한 때야. 그럼 그 안에 북한은 어려운 경지로 하늘을 몰아갈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소탄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에 미움받아 소련에 미움받아 안 그렇겠어요? 일본에 미움받아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공황이와 그런데 북한 내부에는 사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북한 내부에 성매매 이것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 그러니까 성의라도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런데 에이즈가 창궐해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죽어가는 이 젊은이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참 생각해봐요. 이것도 저것도 이제 안 돼. 생각해봐요. 원자탄 만들어 뭐 할 거예요? 남한에서 다 써먹을 거예요? 남한에서 써먹는데 북한은 피해 없어? 중국이 가만히 있어? 만들어서 들었다 놨다 할 뿐이지 써먹지는 못해. 그런데 내부에 갈등은 생겨.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랬을 때 마지막 카드는 하늘이 말씀한 대로 유엔 감사에 남북 청산과 하자. 그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대한민국 내에 불온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게 오히려 잘 됐다. 판쳐라. 김정은이. 첫째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나만 내야 불온 세력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엔 감사에 남북 청산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럼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게 뭐냐? 종교인들이 단합해야 돼. 종교인들이 일어나야 돼. 지성인들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김일성이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종교화해야 된다는 것이 황장엽 선생이 쓴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회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신앙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마지막 대결은 교회 대결이 되고 신앙 운동 대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제가 이 팜플렛 조그만 이거를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여줘요. 전도하십시오. 단 통일교회로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애국가 부르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먼저 살려야 돼. 어떡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 밑에 단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선명 총재님이 왜 메시아냐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꼭 잘 읽으시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읽고 공부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원래 오늘 이걸 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림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의 강림을 수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의 권능과 실적은 맛보기만 보여줬습니다. 맛만 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확실하게 소상이 주신 말씀을 강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가 26장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세우므로 아버님의 부름
자리에 좀 앉으셔야 되겠네요. 축도 받으시기 오늘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제가 한두 사람 되면 그저 서신체로 소개하려고 했더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제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많은 분이 처음 나오셨군요. 송창수 시구님이 인도한 임종환 시구님 어디 계십니까? 임종환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윤구 회장님이 인도하신 박양자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광 회장님이 인도하신 장청자 네 시부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씨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상광 회장님도 처음 나오시고 오늘 써놨어요. 입회원서 내세요. 다음에 황금순 시인이 전도하신 윤기남 어디 계십니까? 예. 오늘은 여자 식구님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이 다 아주 차리고 나오셨네. 그리고 미인들만 나오셨어요. 고마워요. 김재수 회장님이 이춘봉 시구님 어디 계세요? 이춘봉.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재수 회장님이 인도하신 이진옥 시구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그다음에 이재조 시구님이 인도하신 김윤상 어디 계십니까? 김윤상 시구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홍 시구님 오늘 처음 나오신 네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이 9명이신데 그 외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여기 앉으신 분 그리고 한 가지 광고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 책자를 더 달라면 더 드릴게요. 아주 처음 나오신 분이 많아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처음 나오셨는데 나가시다가 혹 이번에 등록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식구님들께 지금 새롭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초종교 여러분이 나오시다가 연세가 많은데 영계를 가셨더라고요. 영계를 가셨는데 전화를 제대로 안 되니까 전화가 바뀌었어요. 전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제가 가서 꼭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카드를 전부 제 작성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를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을 붙여주셔야 제가 얼굴을 알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로 축도합니다. 아버님, 감사한 그 마음을 온전히 아버님께 표현하지 못하고 아버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대하여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이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이 민족은 아버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음을 감사하고, 이제 여기에 사랑하는 아비 딸들이 나가서 이 민족의 기둥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지침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님 앞에 처음 나와서 머리 숙인 아홉 명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이 말하는 재림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그러게 하늘을 통하고 기도하고 정성들인 사람들이 이 민족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나와서 아버님 귀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아들딸들 그 손길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축복중심가정 김일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옵나이다. 아주